비실이는 퉁퉁이의 거친 숨결을 알아챘다. 저돌적으로 비실이에게 다가오는 퉁퉁이의 입술을 비실이는 뿌리치지 못했다. 두레현은 마치 두 마리의 개지렁이처럼 서로를 탐했다. 비실이의 입술은 퉁퉁이의 목을 향해서 퉁퉁이의 목선 하나하나를 음미했다. 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. 비실이는 퉁퉁이의 옷자락을 천천히 벗겼다. 퉁퉁이는 저항하지 않는다. 오히려 빨리 벗겨주기를 바랄 뿐이다. 퉁퉁이는 비실이의 몸을 힘껏 들어올렸다. 비실이는 저항할 수 없었다. 비실이가 퉁퉁이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기에 둘은 침대에 몸을 맞대었다. 둘의 눈동자는 서로를 향하였다. 퉁퉁이와 비실이의 입술은 입술과 혀는 이미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였다. 아련한 노래가 흘러나온다. 여름이었다.